아, 근데 저는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후니들하고 악연이 많습니다. 광운이, 그렇습니다. 영운이, 동운이, 세운이. 네. 우리 여기서 취재 비화 나옵니다, 이제. 왜냐면 이 한강 버스가 저는 이제 그 핫해가지고 제가 이제 픽을 한 건데, 우리 권 기자님이 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더라고. 이 한강 수상버스, 수상한 한강 수상버스, 요거 애초부터 취재를 TBS 있을 때부터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가 있을 때는 버스가 아니라 수상 택시, 수상 택시였잖아요. 택시. 예, 수상 택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택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거를 이게 가능한가 해가지고 거기 모터보트를 이제 섭외해서 타고. 실제로 타고 잠실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제 가는 취재를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스톱워치로 쟀죠, 시간을. 그쵸? 시간은 정확히 제가 그때 오래됐지만 기억이 나는 게 진짜 잠실에서부터 여의도까지 15분이면 돌파를 하더라고요. 예, 모터버스 타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 한강 앞에 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그 선착장에서. 선착장까지 가는 데만도 고수부지 들어서서 가는 그렇죠. 데만도 오래 다들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버스를 내려서 네. 지하철을 내린 건 상상도 못 해요. 더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그 선착장 주변에 내리는 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선착장까지 가다가 8월 같을 때는 네. 환장하죠. 진짜 너무 더워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한 도보로 제가 걸어도 아. 제가 다리가 굉장히 네. 길어서 빠른데도 10분 정도는 그럼 걸어갑니다. 저처럼 짧은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네. 아, 이제 코미디로 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TBS에 있을 때도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특히 이게, 그게 출퇴근용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머리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세훈 머리죠, 뭘. 출퇴근용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제가 TBS에서도 방송에서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엎었죠. 적자 났어요. 아니, 예. 계속 했어요. 아, 수상택시 하다가 적자나서 적자 엎었죠. 나고, 예. 그 사업자는 진짜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수당택시가 엎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더니 수상버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이게 근데 진짜? 너무 골 때린 게, 이 수상버스를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니까 계약을 했네? 계약을 했는데 능력이 없이 그냥 회사, 이렇게 이름만 있는 네. 그런 회사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MBC에서 단독 잘 보도하셨던데, 야, 진짜 이거 보세요.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까? 여의도 잠실 구간을 왜 30분 만에 주파한다 그러지, 이제? 저는 이거 알아요. 뭐, 본인이 타서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주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옷이 다 젖습니다. 아시잖아요. 우왕!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냥 뭐, 앞에서부터 물 보라 일고 이런 걸다 맞아야 됩니다. 타보시면 아세요. 예. 그리고 출근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안전한 속도로 가다 보면 30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서울시의 의뢰를 받은 한강버스 운영사가 경남 통영의 G중공업과 6척을 만들어 달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이 얼마? 얼마? 171억 6천만 원. 이 돈이면은 TBS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다 세금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세금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알루미늄 합판이 이용되지 않은 채 쌓여만 있고 생산 공정 진행도가 거의 0에 가까운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를 선정을 한 거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당연하죠. 얘기입니다. 누구 이거 무서워서 죽이려고.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럼 이런 회사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더 볼게요. 지중공업. 지난해 10월, 12월 22일에 설립됐어요. 이거 뻔, 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해 12월 22일에 부랴부랴 설립했어. 그리고 계약을 따내. 전년 기준 수술적이 없죠, 당연히. 근데 보니까 직원, 계약 당시엔 직원도 없었어. 이런 데에다가 배를 맡겼어요. 저것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좀 조사를 하고, 예,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SH공사에서 업체 검증과 현장 검증을 했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했대.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중공업으로 왜 갔느냐?
이것까지 MBC가 같이 보도를 했는데 왜 10월 초로 앞당겼느냐. 조선소를 변경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10월 초에 오픈하지 않으면 11월서부터는 아무도 안 타니까 오픈해봤자 추워가지고 누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전시행정의 극치를.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10월 초로 앞당기라고 하니까 원래 선정했던 그 회사가 그거 불가능하다. 배는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야 그럼 딴 데 줄게. 근데 오세훈 너는 두 대만 만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거 하기 전에도 어디 해외에 갔다 왔나 보죠. 아니, 해외 그렇지.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뭘 자꾸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뭘 보고 벤치마킹 하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거 한국에 맞지도 않는 걸 자꾸 합니다. 맞습니다. 세빛둥둥섬으로 떼먹더니 리버버스로 헤쳐먹고. 예. 세빛둥둥섬도 취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거기 이제 취재하고 갔다 와서 이름을 붙였었죠. 제가 뭐라고요? 세금둥둥섬. 세금둥둥섬. 아니, 다들 마음이 같으셨더라고요. 그게 네. 여기저기 돌더라고요. 저도 막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 10시쯤에 이제 한강에 취재를 갔어요. 네. 근데 기자들 많이 왔죠. 그러니까 그날 섬이 물에 뜬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10시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부르릉 해가지고 딱 짜잔 뜨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진짜 세워라 내워라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섬을 밀고 앉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강에다 띄우려고 새 섬이 이제 땅에 있는데 그걸 밀고 있는 아니, 거예요. 가는 밀고.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 제가 한 4시쯤 넘어서 다른 취재가 있어서 도저히 저는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서 후배들한테 나 갈 테니까 혹시 뜨면 연락 줘 하고 저는 자리를 떴고 근데 한 5시 넘어서였나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떴어요. 연락이 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뜬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제가 거기 관련자들한테 슬금슬금 취재를 해보니 이제 그 세 개 섬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도 사실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뭐 다시 해체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어찌해야 되는 건지 되게 난감해하는 거로 저는 그때도 되게 느꼈었고 되게 예.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제가 예. 그게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나가지고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그거 열지도 못하다가 박원순 예. 서울시장 되고 나서 어떻게 열었는데 그것도 계속 문제고 이 세금 둥둥성 아. 때문에 사람 죽은 것도 아시죠? 아, 공무원 한 분이 순직하셨어요. 이거 물에 안 떠나가게 하려고 하다가 다 잊고 계시죠?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조선소를 변경해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나왔느냐. 11월 달에 두 대 그리고 12월 달에 나머지 네 대를 이제 납품받기로 했어요. 결국 못 만들어가지고 10월 초까지 하는 거 내년 3월로 미뤘습니다. 이거 도대체 10월 초로 앞당기면서 171억을 이렇게 드신 10월 초까지 원래는 6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받아간 거잖아요. 그래놓고 171억만 이렇게 먹고 11월 12월로 나눠서 하는 건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두 척을 만들었던 그 회사한테 맡겼으면 그러니까요. 훨씬 더 빨리 6척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내년 3월 이후에 이 무허가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무자격 업체가 만든 이 6척의 배가 한강에 떠다닐 텐데 그거 용기 있게 돈 내고 타실 분 얼마나 되실까요? 추천합니다. 오세훈. 네. 타세요. 바로 그 네. 버스로 미리 그 납품한 두 대 안전한 두 대 말고 그 6대 그걸 중에 하나를 탑승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6대에 171억. 아. 저 그 업체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당연하죠. 네. 탐사 취재 좀 부탁드립니다. 훈이 너 이제 죽었다. 훈이들의 아, 저승사자 권지영 기자. 아 그래서 제가 이름의 뒷자가 훈인 분이 소개팅에만 나와도 되게 호각했었는데. 예. 자, 이 세상 모든 훈이의 저승사자인 권지영 기자님. 예. 그렇지만 마음을 곱게 쓰고 있는 훈이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